블렌딩한 종이를 이렇게 3D에다가 홀더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일반 뭐 우리 항상 쓰는 엽서지나 뭐 카드지나 해도 되고 3D는 2번을 빼고 하라고 했으니까 2번을 빼고 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온 거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심심하니까 여기에다가 색을 입혀주는 작업을 할게요. 블렌딩 툴을 이용해서 밑을 살살 묻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배경 해놓고 블렌딩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색을 입혀주는 작업 이렇게 하면 좀 더 입체감으로 훨씬 더 나와서